안녕하세요. 드디어 부민가 3,400짜리 매장이 완성 다 됐습니다. 제가 26일 날 1시에 성수동 배송 갑니다. 배송 가는 게 직원이 15명 갑니다. 15명. 이거 15명에도 못 들어요. 부민가 봐요. 혹은 1000에서 1100에서 11200 정도 되고요. 이제 오늘 5일 총 5번 이겠습니다. 이제 내일 우리가 강택이 하면 되고 강택이 낸데 강태가 철근, 우리가 철판 아닙니다. 나무인데 강태냅니다. 지금 이렇게 무늬가 다 다르잖아요. 지금 다 세우고, 부빈가 중에서 이름 부빈가 무늬 나오기가 사실 보기 드뭅니다. 국내에서 이름 부빈가를 지금 보기 드뭅니다. 왜? 똑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두께 같은 것도 저는 이거 제재해난 지 30년 이상 된 나무라고 들었습니다. 제재 3년 들었고요. 무늬가 장난 아닙니다. 그래가지고요. 부민가는 나무의 LMS입니다. 나무의 LMS고요. 제가 이 부민가제 다 만들어서 나갑니다. 항상 제가 대한민국제 부민가가 제공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. 지금 이거 수입 금지품이고요. 제가 내년 1월 2일부터는 가격 인상됩니다. 그리고 우리 8월 30일 날 우리 부빈가도 원자재 경매합니다. 와서 많이 이용해 주세요.